풍경아, 풍경아, 손님들 많이 왔을 때 네가 울적했나, 우울했었나, 응? 스님 어쩔 수 없잖아. 손님들 오셨는데 접대하고 나도 바쁘잖아, 응? 근데 너무 막 우울하게 막 너 그러면 어떡하냐, 응? 니가 꼬양인 줄 아나? 세수하나? 요사체들 이렇게 발 같은 걸 두는 거는요? 네네. 사생활이죠. 그렇죠. 네, 사생활 치면 받지 않겠다는 뜻이죠. 이거는 이제 법고 같은 거. 네, 경판. 대단하다, 예, 족성의 자태를 한번 보십시오. 등에 가려서 제대로 보이진 않는데, 동쪽에 있는 5층 석탑이라는 곳입니다. 통일 신라 시대, 그, 9세기 말 정도 됐고요. 높이 619미터입니다. 보물 제132호. 예, 이게 통일신라 시대 거니까요. 네. 예, 9세기 말이고. 이 탑이 아무런 조각상이 없는 게 특징이에요. 단층으로 이루어졌고, 99년에 다양한 유물이 이 탑 속에서 발견됐다 그래요. 1999년에. 예. 아니, 옛날에는 살이나 이런 걸 넣으실 때, 어떻게 이렇게 기계도 없는데 이래 들어서 올렸어요? 이제 만들기 전에 이제 안에다가 미리 넣고서 이제 하는 거죠. 이런 걸 예. 어떻게 들었어요? 첫 번째 기단을 하고 나서 그 안에다 아니, 넣고 아니. 모시고 나서 그 다음 이제 만드는 거죠. 여기는 서쪽에 있는 5층 석탑. 아까는 동쪽에 있는 5층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중심으로 이렇게 양쪽. 예, 그렇죠. 양쪽으로 이제 동쪽하고 서쪽으로 돼 있는 거고요. 이거는 5층, 아, 예, 5층 예. 탑은 이제 12지신과 8무리의 신들 사천왕이 함께 새겨져 드문 예로서 1995년 무구 정강 대란이경을 포함한 유물 47점이 이 탑 속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또 보물인데, 보물 이건 133호예요. 네. 133호. 네. 탑을 통해서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네. 이제 석등이 있는 거예요, 석등. 밝히는 거예요, 등을. 영상을 지금 찍으시면서 말씀하시죠. 이것도 보물로 돼 있어요. 보물이고. 예. 이렇게 큰 것도 멋지죠. 여기 석등, 각항전 앞에 석등이 유명하고요. 예, 우리나라 석등 가운데서 가장 크다 그랬어요. 이 석등이. 그래, 응. 이렇게 큰 건. 간주성은 통일신라 석등 8강 기둥과는 달리 북처럼 배가 불러 있다 이렇게. 북처럼. 이것도 아마 국보 12호. 이것도 통일신라 9세기 말. 그리고 10세기 초라고 돼 있고요. 이 석등이 640m. 그거 엄청 큰 거죠? 이제 큰 거죠. 상존하는 우리나라 석등 가운데서 가장 큰 거예요. 여기가. 저도 이렇게 큰 건 처음 보네요. 예, 그죠? 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것도 유명해요. 여기 보면은 여기, 이 탑은요, 아래 기단, 밑에 있는 기단 있잖아요. 네. 요 기단 면석에 갓 기둥이 있다 그랬어요. 갓 기둥. 그리고 버팀 기둥이 없는 불단 형식으로 몸돌은 네모나 모양. 저 몸돌은 네모나 모양이고, 그 다음에 강면에는 사천왕이 이렇게, 이렇게 사천왕. 모습. 네네. 요 모습 있잖아요. 이렇게 새겨져 있어요. 진짜 이게. 저 위에 네모난 기둥처럼 오뚝하게 긴 이것도 좀 특이하다. 예, 그래서 그렇죠? 이게 이제 통일신라. 보물이에요, 저기, 보물. 예, 예, 예. 그리고 보물. 9세기 말이고, 보물 제 300호. 그리고 높이는 331.2. 여기가. 근데 국보가 높아요. 보물이 높아요. 보물이 높지. 보물 보러 국보라 하지 않냐. 아, 저 아니죠. 네. 요 보면은 여기가, 오! 어!
각흥전 부처님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입니다. 두 분은 인사드릴 수는 없습니다. 사자탑 있고요. 석등이 있고요. 석등도 엄청나게 큽니다. 이 모양이. 그리고 각흥전의 앞사는 이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왼쪽으로 이렇게 돼 있고요. 일로 가봐요. 여기 그 하엄사에 선빵을 좀 갔다 갑시다. 선빵. 선빵. 저 뒤쪽으로 해서 이제 가면 돼요. 오솔길로 해서. 이거는 하엄사 뒤쪽으로 하고 이제 선빵 가려고 나왔습니다. 공암사는 또 선만 하는 데고. 예. 이런데 여기는 이제 공부도 하고 선도 하는 데도 있고 다 있나 봐요. 그래, 그래서 다 있다 그래서 선도. 총님이라 그럽니다. 아, 뭐라고요? 다 총자를 써서 총님. 총님. 거기 이 안에 오면은 이 계율 배우는 데도 있고 공부하는 선빵도 있고 공부 경공부하는 유론도 다 있다. 예, 예. 강원도 있고 그래서 총님이다 이래요. 네. 본사를. 총님. 예, 화대라 그래 갖고 보통 화대는 이제 뭐 이 옷이라든지 그런 걸 태우는 곳이에요. 아, 여기. 그래서 죽은 영가들 옷이라든지 뭐 이렇게 그런 것들 이제 태우는 곳이고 일반 쓰레기 태우는 곳은 아니고요. 네. 네. 소방 정토 극락세계에 가라고. 그런 얘기가. 응. 근데 우리가 이제 해가 기우는 곳이잖아요. 예, 예. 그래서 죽은 영가들 옷이나 유물을 태우고 이런 것은 서쪽에다 두고서 태운다는 거죠. 네. 지금 여기 촛불 준비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시겠죠. 예. 네. 아니, 근데 그 스님이 아까 그 진짜로 그 녹차 드시면서 되게 좋아하셨어요? 네. 네. 아, 스님 못 보셨어요? 네. 아니, 진짜 너무 행복해 하시죠. 미소를 지으면서 있잖아요. 네. 진짜. 회차에 대한 갈망이 지금 있으셨는데, 회차를 드시니까 아마 좋은 것 같아요. 아. 이때쯤 되면 회차 그 맛이 먹고 싶어서 왜. 그거를 너무 있잖아. 네. 맛을 생각지 않았는데. 그 감동해, 그. 표정이 얼굴에서 나타났어. 기대가 없으셨어. 맞아요. 딱 마시는 그 순간에 감동했죠. 예. 그 표정 있잖아. 입에 대시는 순간 놀래 표정 있잖아. 어. 행복한 그 얼굴 표정이 예. 대단했어. 진짜. 아 진짜 그 정도로 그렇게 하셨어요? 예. 저는 그때 안 봐고 맨날. 저분이 굉장히 다인이거든요. 차를 되게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차 속에 살잖아요. 진짜 하루에. 그래 얼마나 많은 차들을 보셨겠어요. 그래서 내가 저 스님한테 내가 한번 이렇게 드시고 저 스님 그거를 통과하면은 난 잘하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그렇지 그런 생각이 있었죠. 인정받았죠. 그래. 이제 두고 이제 또 말씀으로 나눠주실 것 같네요. 아 그랬을까요? 그렇겠지. 네. 지금 그거 막 아직 해차 저 우전 안 났는데요. 스님이 만들어온 저 이야 이러시면서 진짜 한주에 좀 더 드시겠죠. 당신 혼자서 또. 차에 대한 거나 이런 새로운 그 귀한 차들에 대한 것은 정말 뭐 세상을 다 얻는 것 같은 네 그거는 뭐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오염 안 된 그런 그 사람이 그렇거든요. 진짜 길가 옆에 있는 그런 네. 수차들 스트레스 받은 예, 그 예. 녹차로 만드는 거하고 깊은 삶 중에 지 스스로 막 뿌리를 내린 거하고는 그 맛이 다르는 약성이 다르다는 거죠. 내가 말하는 거는 그리 달라요. 엄연하게 맛을 보면 알잖아요. 네. 저 안 내가 이제 휴가하면 이런 데 와서 한 2박 3일 이렇게 머물고 싶다고 머물고 싶은 생각이 항상 있다 이랬더니 그 스님께서 오시고 그래 그래 이렇게 보면은 아무래도 그분 스님들만 있었어. 다 단풍나무거든요. 어디요? 저기 예, 산가치예요. 성격이 까졌다니까요. 산가치는 얼마나 야가 빠졌는데요. 저는 안 좋아해요, 제대로. 내가 빠졌다는 것은 그 지가 먹이를 위해서는 지가 별짓도 다 한다는 거죠. 내가 그 그물 막 딱 씌워놨는데 거기에 뚫고 들어가서 네. 걸려가지고 내가 손들 백백 찌르더라고요. 싸웠잖아요, 나 상가치하고. 일장 한번 너무 맛있어, 냄새 났나 보다. 한번 떴어요, 그 블루베리 있잖아요. 예. 나 상가치 별로 안 좋아하는데. 예쁘다.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싸우고 그러다 보면. 저도 이제 산에 살면 짐승이 돼요, 같이.
같이 놀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 먹이 사슬이 서로 있잖아요. 네, 네. 그 먹이 가지고 같이 싸우는 거예요. 프란치스 선생님처럼. 여기가 원래 출입 금지된 곳이야. 여기는 어떤 곳이냐면요. 그런데 함사 선등 선원이라고 돼 있어요. 여기는 전부 다 못 들어가요. 키프 오픈. 예. 올 올 출입 금지. 오늘 이제 스님 덕분에 이를 들어가 보는 거예요. 몰래 들어갈 거예요, 저는. 아, 스님들도 안 돼. 진짜 너무 마음이 그지. 지금 오후 한 4시 됐죠? 지금요? 예. 아직 4시까지는 안 됐을 것 같은데. 아까 3시 반. 어. 손님 인정 받았으니까 이제 뭐 이제 모든 게 친구가 됐다 이거. 아유. 그러니까 손님이 오늘 완전 칭송을 확실히 받았잖아. 예. 예, 돌길 보세요, 돌길. 응? 아, 예쁘다. 돌길. 사진에 그 카메라에는 더 예쁘네요. 네, 돌길이에요, 돌길. 여기 험사 선방입니다. 선방이에요, 선방. 선방이라 이렇게 잠깐 가사 둘러놓으셨죠? 그리고 저기 앞에 탁자 위에 닮은 스님 계셔. 닮은 스님. 우리 빨리 나가야 돼요. 스님들 오시면 우리 쫓겨나요. 여기 용삭방이라 그래갖고 용용자에 코끼리 상자에서 이제 여기 현재 이 대중 속에서 사시는 분들 이름이 나열되어 있는 거예요. 대중 속에 스님. 그러니까 이 하엄사에 계시는 스님들. 스님들. 예, 예. 자, 요렇게 돼 있어요. 여기는 비밀이에요. 빨리 가야 돼요. 비밀 공간이에요. 무서워요. 빨리 가요. 불 끄고, 어서 가요. 어서 가. 여기. 예, 선방 앞에 모습입니다. 예. 큰 눈에 그냥 이렇게 보이게끔 돼 있습니다. 선방 앞에. 얼른 가시죠. 네. 예. 스님은 멀리 오셔도 뭐 스님은 백그라운드 있을 텐데 백이 있습니다. 저는요 부처님 백으로 삽니다. 부처님께서 그 98년도인가요 하암사에서 삼급 승가고시를 여기서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장소를 아는 거예요. 아, 여기 되게 아름답죠? 네. 그 입구도 엄청 아름다워요. 네. 여기 안 보고 갔으면 후회하셨을 거예요, 아마. 아니, 오고 싶었는데, 저 큰 스님께서 이제 많이 하셔가지고, 언제나 내려가면서 또 뭐 볼 수 있겠지. 천천히 이런 데는 혼자. 그래. 길을 가면서. 네. 그래, 다니면 좋아. 스님 여기가. 그래서 이 돌담길인 거예요, 여기가. 그 돌담길 해놨잖아요. 저쪽이 위험하지 않나. 그래. 비 올 때는 위험하죠. 비 올 때는 위험하죠. 지금 괜찮아요. 아니, 지금 조금씩 돌아서. 길 너무 예뻐요. 저건 색깔이 더 잘 나오는 거네. 어머, 색깔이 너무 멋있다. 네, 이거 좋은 거예요. 네, 그렇네요. 저하고 좀 다르네. 그래서 이렇게 좀 촬영도 하시는 건, 아, 화소가 달라요. 화장면 같다. 화소가 그러니까. 다르네. 예. 그치? 그대로 살아있다. 예. 여기 지금 산까지 와 있잖아요. 쟤들 진짜 성질 더러운 애들이에요. 그렇게 좋아할 네. 필요는 없으세요. 아니, 예쁜데, 지 인물값을 못하는구나. 예쁜데 성질이 더러워요. 아유, 왜냐면 자기도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성질이 더러워진 거예요. 스님하고 은간히 이제 싸우셨구나. 나하고 많이 싸웠어요.
그래도 여기 오니까 스님을 반기네요. 그래, 노래 불러줘. 그래. 사항 우리들이 같이. 너무 위원장에 들었나, 이러면서. 여기 보세요. 저기 밑에 연산홍도 엄청나요? 놀라워요, 여기. 고철이, 고철이라서 옛날 그지? 연산절이, 고철이라서. 저 연산홍 저 혼자서 홀로 화려하게 피어 있는 거 보세요. 네. 이렇게. 이런 모습. 요런 모습으로, 요런, 여기 하지 보세요, 여기 하지를. 그러니까, 가르치기 좀 일찍인가. 가르네요. 언제 다시 하음사에 언제 오실지 기약이 없어요. 감사합니다. 여기는 이제 대나무 숲길이 또 있어요. 여기 살짝 걸어보세요. 지금 또 올라가, 우리는 내려가. 대나무 숲길, 조금만 걷고 이렇게 내려갈게요. 예. 네. 우리 좀 걷고 갈게요. 네. 이 대나무 숲길이에요. 예. 여기 구충암으로 올라가는 그 길. 여기도 다 있네요. 예. 그 여기 주변에 이제 이것도 다 이제 단풍이라 대나무하고 단풍 사이로 막 꽃이 떨어지는 곳이 예. 원래 꽃길이에요. 예. 더 예쁘죠, 여기 자연스럽게. 다 선방 공간이에요, 여기요. 여기 못 지나가요, 여기로. 들어갈 수가 없게 돼 있어요. 네. 그래도 우리는 아까 뭘... 우리 저기 들어갔던 거 아니에요. 스님 나오신 거. 그렇구나. 휴가를 잘못했어요. 보통 부활 지나고는 한 주간을 몸을 풀고, 그래 휴가 나가요. 워밍업을 하고, 그럼요. 바로 가면 그것도 지친다. 몸살이지. 맞아요. 가서 아픈 거지, 뭐.